손사막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명의예요. 아주 명의사야. 손사막이 이르기를 담욕대의 16소하고 담은 담력이지요. 예. 대담하다 그러잖아요. 담력은 크고자 하되 16소. 마음은 소심해야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것만 뻥뻥뻥 저지르는 사람은 뒷감당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담력은 대담하되 일을 할 때는 소심하게 꼼꼼하게 해야 돼. 지요원이 행육방이니라. 지혜는 원. 원자는 이게 둥글 원자인데 두루두루 주자의 의미와 비슷해요. 그러니까 아는 것은 이것저것 좋은 거 나쁜 거다 알아야지만 알지만 행할 때는 방. 방자는 모방자니까요. 각이 진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. 그럼 되지요? 알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알아야지만 행할 때는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한다 이거죠. 그게 바로 행욕방입니다. 염염요여 힘전일하고, 염염이란 것은 우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지요. 생각은 임전일,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, 심심상사 과교시라, 마음은 마음 씀씀이는 항상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듯이 잘못 디디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런 마음으로 마음은 조심조심 해야 된다. 구법 조절하기요, 기공 일일운이라. 법을 두려워한다. 법을 두려워한다는 거하고, 법을 피해갈 생각을 하는 거하고, 법을 무시하는 거하고, 법을 모르는 거하고, 다 차이가 있겠지요? 그렇지만 법을 알고서 그런 법에 괜히 저촉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, 그것이 구법이지요. 그러면 조절하기요. 아침마침마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. 기공일일운이라. 공적인 것을 속이려고 한다. 즉 국가를 속이려고 한다. 법망에 걸려 들 짓을 하면서도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. 그게 이제 기공이겠지요. 기공 일일운이라. 날마다 날마다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겠지요. 손사마귀왈 담욕대의 심욕소하고 지요원이 행욕방이니라. 염염요여 임전일하고 심심상사 과교시니라. 구법조절하기요 기공일일운이라.